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무료방송 준비하느라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같이 오늘 시장을 살펴보고요.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갔는지. 많은 그 투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또 그 뉴스에 현혹되거나, 자, 오늘도 그 뉴스가 한번 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이 예측하는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현혹돼서 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주가는 끊임없이 올라갔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제 블로그인데요. 5월 하락장 다시 오나. 떨어지니까 대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오나. 코스피 1800선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하나같이 예측하기를 뭐 무너질 거, 다시 WDB 온다. 뉴 노멀이 온다. 아, 전문가들도 여기 따라해서 뭐 다시 그냥 못 갈 것이다. 등락 뭐 1700선, 뭐 1750선, 뭐 1800선 막 예측하고 아우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템플턴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끊임없이 발표를 했나요? 그죠?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시장이 WDB 오든 뉴노멀이 오든 신경제가 어쩌고저쩌고 오든 관계없다. 그것이 수많은 종목에서 지금 입증하고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를 이래서 사보지 못했다고 뉴스에서 우리 유리원 졸업하고 나간 회원도 전문가니 아직도 현금 들고 못 사고 있었습니다. 우리 유리어들은 끊임없이 배팅 들어갔습니다. 계속 샀습니다. 자, 60일선 다시 돌파 나가면서 추세 전환하는 모습이죠. 거기다가 코스닥은 뭘 했는지 한번 보시죠. 신고가 행진을 가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제는 박스 매물 때까지 돌파하는 엄청난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들은 역시 이 엄청난 일을 벌리고 있는 상황을 그저 쳐다만 보고 있어서 수익이 엄청 커진 거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제가 끊임없이 공부하러 와야 된다. 아마 강조했을 겁니다. 그죠?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종목을 보고 가야 된다. 그러면 수익은 엄청나게 커진다. 항상 강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시장의 위험,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강의를 해줬죠. 시장의 위험과 종목의 위험 중에서 뭐를 여러분은 신경 써야 되냐? 바로 시장의 위험이 아니라 종목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부실 종목을 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시장의 위험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건데 이것은 좋은 종목일 때 순식간에 회복되고 만다. 에이, 전문가님 그럴까요? 예. 그래서 우리 유료원들 제가 사라 그러면, 자, 한번 대표적인 종목이 카카오입니다. 전문가님 너무 올랐습니다. 너무 올랐어요? 예, 매수 들어가서 우리 유료원 자녀분이 동경에서 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증여를 해준다고 그죠? 아빠가 여기서 무려 6천만 원을 사줬습니다. 결혼한 자녀한테. 그래서 아유, 전문가님 제가 천만 원 그 좀 뭐죠 세금 내야 될 텐데 안 내라 그러면 내지요 뭐 딱 그래서 작은 아들한테 큰 아들한테 사줬더니 엄청 좋아하더랍니다. 특히 엄마의 입장에서부터는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아들이 공부하더니요, 전문가 방에서 공부하더니 제 대신 공부하더니 매달 정리시트 간다는데 괜찮을까요? 아유, 좋죠. 이거 실적 또 좋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세요. 매달 정리식으로 또 나갔으면 6천만 원 받은 것도 있는데다가 정리식으로 매달 월급 탈 때마다 추가 매수했답니다. 돈이 벌리고 나서 아유, 오늘은 월급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월급보다 엄청나게 나왔죠. 그러니 정리식으로 샀으니 돈이 또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이것이 떨어지니까 우리 유료원에 와서 15만 원을 사줬습니다. 전문가님 너무 올라서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여기 15만 원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그래서 못 살 것 같아요. 아이고 참, 기업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이 떨어질까 봐 겁나서 못 샀지요? 그랬더니 제 말을 믿고 사셨대요. 아이고, 올라가서 너무 좋았죠. 코로나19 때문에 여기서 폭락을 했죠. 아이고, 손절했나요? 손절 안 했습니다. 전문가님 손절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손절하지 마세요. 좋은 종목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위험은 누구나 다 있겠지만 이 기업은 실적이 좋아서 또 갈 겁니다. 아유, 슬금슬금한데 전문가님 나도 샀습니다. 이번에 또 추천 또 나갔죠. 야씨, 또 사라.
지금 오늘 대박 났죠. 예, 거의 7%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나왔죠. 자, 이제 고점이 또 넘어갔죠. 고소공포증을 버리라고 그랬죠. 제 말대로 고소공포증을 버리고 갔더니 수익이 더 커졌습니다. 전문가님. 아유, 이제 조금 겁이 납니다. 뭐가 겁이 나요? 가는데. 그냥 추세가 상승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정배열 자리인지를 보면 알잖아요. 역배열에 도망가야 된다. 그죠? 역배열에 도망가고 정배열에 매수하면 무지무지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게 얼마입니까? 수익이 벌써. 여러분이 종목을 보는 눈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키워야 된다. 그죠? 무려 92%가 수익 났습니다. 다 이격 났다고 잘라주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요? 이격 나서 저 정도를 건 잘라줍니다. 그러면 또 맛있다고 난리 칩니다. 단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 90몇%입니다, 지금. 추가 매수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서 돈은 더 커졌습니다. 달랑 그냥 100만원 사가지고 쩔쩔매고 있어서 또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는데 여기서 그냥 계속 더 사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떨어질 때 굴리는 게 아니라 눈덩이를 떨어질 때 상식에 반해서 눈덩이를 떨어질 때 굴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굴린다? 올라갈 때 굴려야 돈이 커진다. 오늘도 질문합니다. 자, 여기서 사라 그러면 여러분 못 사죠? 여기서 사라 그러면 두려워서 못 사죠?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아유, 전문가님 떨어질까 봐 난 못 삽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정배열로 가고 있는데 뭐가 두려우냐? 이게 추세를 이탈했냐? 아니니까 더 사야 되죠. 수익을 깔고 있는데 왜 못 사냐? 자신 있게. 어제도 재밌는 일이. 그래서 수익이 너무 커졌습니다. 어제도 재밌어. 사이버 결제 주도주로 간다. 전문가님, 정별 가서요. 제가 어제 매수 들어갔거든요. 아, 그랬더니 이게 아주 맛있는 시세가 났네요. 에휴. 왜요? 떨어지는 거 더 사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요. 그랬더니 우리 실은 아,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그런 거 안 삽니다. 실제로 에코프로비엠에서 무슨 일을 벌렸냐면 여기서 떨어지니까 좋다고 그죠?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아우, 여기서 매수해서 참 수익이 많이 났죠. 떨어지니까 싸다고 얼른 들어갔어요. 여기서 그 다음날 10% 이상 더 떨어지니까 아이고야, 전문가님 쌍코피 터졌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떨어질 때 사는 거 아니다. 자, 올라갑니다. 매수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쭉 올라. 아유, 이제 괜찮습니다. 수익을 깔아놓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들고 가도 걱정이 없어. 더 사고 싶네요. 올라가면 또 사. 추세를 이탈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또 올라타면 또 사라. 참, 이랬더니 전문가님, 우주가 우주로 날아갔다고요? 에? 우주가 우주로 날아가서 무슨 매수 들어갔는데 지금 올라갔다 떨어졌다 더 샀는데 여기까지 올라가서 지금 아무 일도 없잖아요. 시장이 폭락했네 어쩐네 뭐 여러분 난리쳤어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자, 오늘 또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아이고, 이것도 난리 났네요. 차바이오테. 아이고, 제약바이오 주도주로 간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더 살까요? 나 손실 났어요. 여기서 팔래 못 팔았대요. 그래서 제가 더 사요. 여기서 사라고 그랬거든요. 아, 찌끔뿐이 못 샀어요. 에이, 많이 사라니까. 왜 조금뿐이 못 사요? 더 사요. 그랬더니 그럼 오늘 더 살까요? 더 사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가버렸습니다. 아, 전문가님 너무 세게 나갔는데요. 좋은 일이 벌어질 텐데 제약바이 주도주로 가는데 왜 못 삽니까? 사야지.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알테오젠이 얼마 나갔어요, 지금? 예? 2018년 11월 달에, 예? 11월 달에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한다고 그래가지고 매수 들어간 것이 2018년 11월 달입니다. 이게 매수 들어가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지금 수익이 얼마 났습니까? 11월 달에. 예? 무려 298%입니다. 우리 유로원이 여기서 또 샀죠. 예. 이게 여기서 나간 것만 해도 92%입니다. 아, 전문가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돈이 커지니까. 오늘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아니 그냥 지난번에 월요일날 떨어질 때는 무시무시했는데 그래도 우리 종목 올라갔는데요. 아니 오늘 너무너무 행복해요. 돈 버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맞아요. 에이구 참 좀 조금만 고통을 참으면 더 큰 수익으로 보상을 주는데 무슨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다 떨어진 거 다 회복하고도 신고가로 나가고 있죠. 카카오도 그냥 어떻게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다 모여 더 올라가서 신고가로 나가고 있죠. 엄청난 일을 벌이죠.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된 공부가 되면 두려운 게 아니라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크게 먹어야 되는 겁니다. 크게 먹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매일 그냥 잘라가지고 여러분이 가지 못하고 왔다. 그럼 한 종목 더 볼게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다 떨어졌는데요. 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뭐 올라간 뭐 떨어진 것도 없습니다. 이 수익이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수익 났다가 다시 떨어졌다 또 올라가서 원위치 됐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이만큼 깔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불안해가지고 전부 다 팔고 나서 뭐 이격 나서 자른다, 뭐 조금 먹어서 자른다, 뭐 자랑 짓다 하더니 투자자들은 하나같이 들고 가지 못해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것을 내지 못하다라는 것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전문가님, 집콕이 비대면이 끝나는 거 아닐까요? 뭘 끝나요? 이제부터 기업의 실적 장세로 가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한 가지만 더 갑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Y엔테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그랬죠. 2017년 2월 달에 세 살을 샀습니다. 인선 ENT, 예, 그 다음에 코엔테까지 KG ETS만 추천이 안 나고 세지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엄청났죠.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뭐요? 또 신고가로 나가서 더 큰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도망가야 되나요? 주식을 아직도 모르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배워야 되겠죠. 사람들은 다 떨어져서 큰일 날 거로 다 종목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 순간에 벌써 조정을 끝내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수익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자, 얼마 수익 났는지 한번 보시죠. 아직도 투자에 대한 기본을 모르고 가치 투자라는 자체도 모릅니다. 가치 투자가 뭐죠? 228% 났습니다. 가치 투자가 뭐죠? 성장주 투자와 가치 투자에 대한 개념 자체를 모르고 그죠? 자, 그 얘기 오늘 하고 끝낼게요. 내일은 무료방송 목요일날 X1에서 제가 무료방송을 매주 목요일 오전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참여해서 뭘 어떻게 나가야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장주라는 게 뭐냐.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에도 무슨 일을 벌렸냐면요. 조만간 또 급락 온다고 전부 다 뭘 샀어요? 인버스, 그죠? 코덱스 인버스, 타이거 인버스를 또 들였다 투자한 거예요. 에? 거꾸로 간다고. 어떻게 써요? 개인들 또 다 죽었지. 코덱스 그런 거 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걸 만져야 된다? 개별 종목을 사라. 자, 그럼 성장주라는 건 뭐냐? 현재 이익 성장률이 높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의 주식을 성장주라고 합니다. 그럼 기업 이익이나 자산 가치 대비 시장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있지만 성장이 끊임없이 커지는 한 주식은 그냥 끝나는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장이 꾸준히 일어나는 한 그냥 끝나는 법이 없다. 더 가야 된다. 그걸 믿고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다 도망가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이 커지질 않는 거예요. 아, 성장이 정말 됩니까? 한번 보시죠. 성장이 이익 성장률, 그죠? 이익,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16, 19, 26. 끊임없이 성장하네요. ROE 보니까 11, 8, 14로 올해 17로 예상된다는데, 그러면 뭐요? 기업의 이익이나, 기업의 영업이익이 125억, 149억, 260억, 올해는 예상이 329억입니다. 그러면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커지고, 자산가치 대비 시장 가격이 높게 형성됐지만 주가는 계속 가고 있다. 이걸 뭐라 그런다? 성장주라 한다. 가치주라는 그럼 뭐냐? 현재의 기업 실적이나 자산 가치에 비해서 기업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으로 주가 변동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 보여준다.
자, 그러면 이제 가치주를 살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잘못된 가치주를 산다는 거죠. 자,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2,220억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2,220억이 아니죠. 기업의 가치는 지금 영업이익이 262억이니까 이것의 10배수로 한다고 그러면 2,600억이니까 이 수익가치 대비 아직도 저평가고요. 그죠? 또 하나, 자산가치 대비 PBR이 1인데 역시 1.65고 기업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가야 되니까 자산가치 대비 1보다는 높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따라서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가는지, 어떻게 매수해서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모른다. 자,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률을 보이지만 여러분이 또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일을 벌리냐 하면 주가가 바닥이니까 그저 PBR이 0.5, 0.2 뭐 이렇게 너무 싸니까 저평가가 가치주다고요. 가치주라는 건 기업의 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 종목을 가치주라고 그러는 거지, 영업이익을 한 푼도 못 내고 3년 연속 적자 기업의 유보를 다 까먹는 종목을 가치주라고 그런다면 여러분이 바로 상장 폐지당하고 강구죠? 감자를 당하는 겁니다. 최근에 반대 매매로 떠도 터지는 종목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게 무슨 가치 줍니까? 그럼 주가가 싸다고 그래서 가치 줍니까? 예? 자, 그러니까 상장 폐지로 가는 거잖아요. 왜요? 돈을 못 보니까. 그죠? 이게 뭡니까? 결국은 어때요? 성장 ROE가 아무것도 성장도 못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야. 그 유보율도 다 까먹어. 그뭐왜 이걸 사야 되는 거죠? 또 최근에 AI 비트 집 팔아서 사라고요? 예? 집 팔아서 살았대요. 전세 빼서 사라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관리 종목으로 넘어 정지돼 버렸습니다. 돈 뭐야? ROE 보니까 성장합니까? 성장합니까? 가치 주라고요? 주가가 싸니까 가치 주라고요? 주가가 싸니까 180 오니까 가치 줍니까? 자, 또 온다. 서울식품 가치 줍니까? 에? 서울가스가 아니라 서울식품이 가치 줍니까? 자, 한번 보시자고요. 이거 주가가 187원이니까 가치 주니까?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기업이잖아요. 왜요? 망을 만드는 회사지만 유보율 다 까먹고 있으니까 이제 뭐 하려면 할 일이 뭐가 남았어요? ROE 성장도 못하고 유보율 다 까먹었으니 감자 아니면 그저 유상증자뿐이 없잖아요. 뭐 감자 해야 되겠죠. 자본잠식 돼 있나 한번 보자고요. 자본잠식. 자, 자본금이 지금 339억입니다. 자기 자본이 249억입니다. 그러면 얘가 현금 흐름이 계속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할 일이 뭐가 남았어요? 증자 아니면 감자를 해야 되잖아요.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런 거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자꾸만 이런 데 갑니다. 투자자들이. 뭔지도 모르고 투자를 합니다. 그저 상만 나오면 다 좋아해요. 상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해도 저 진짜 부자로 만드는 종목을 이런 걸 매수했다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녀한테 여기다 만약에 그저 천만 원만 담아줬어도 벌써 얼마 됐습니까? 228%면 2천만 원, 2,200만 원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데 가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싸니까, 싸니까 가치 줍니까? 가치주가 아니라 부실 잡주라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죠. 투자자들이 어떤 걸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낼지를 모르고 상한가만 턱받치고 있습니다. 빨리 돈 벌어야 된대요. 빨리 돈 벌어요. 꾸준히 돈 벌어서 부자 될 생각은 절대로 안 한다는 거죠. 급하기만 하는 거예요. 꾸준히 받고 와서 부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농심 팔아도 삼양식품 사라. 에? 삼양식품은 더 가치가 높다. 앞으로 성장도 잘한다. 성장도 잘한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역사적 고점을 이제 넘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농심이 갑니까, 이만큼? 못 가요. 에? 못 가잖아요, 얘는. 그죠? 농심이 뭐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 팔아다가 삼양식품 사라고 그러면 죽어라? 가는 종목을 안 갖고, 그죠?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몰라서 쩔쩔매기만 하더라. 여러분은 올바른 종속 투자,
행복한 투자를 위해서는 가치주가 뭔지 제대로 배우고 가치주의 함정에 걸려들지 않도록. 그러면 가치주라고 무조건 좋은 건가? 그렇지 않아요. 성장이 뒤따르지 못하는 가치주는 가치주 함정에 걸려들어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수익을 내기 어려워서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죠. 급한 성격에. 참 우리 최근에 들어오신 회원이 보니까 7년 동안 그 상승장에서 한 푼도 못 버는 엉뚱한 일을 벌리고 있었다. 이게 와가지고 이제 전문가님 수익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종목이 뭔지 조금씩 눈에 보입니다. 그죠? 이것을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로 가야 되는데, 과거에 제가 동국제약을 뭐죠? 뭐하고 비결해드렸나요? 뭐하고 비결해드렸나요? 동국제약이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강남에 뭐죠? 예, 네, 강남에 개포동 주공아파트 25평하고 이거하고 했을 때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느냐? 제가 비결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벌써 수익이 그때 얘기했으니까 1년, 2년, 3년, 4년 되나요? 지금 1년, 2년, 3년, 4년 됐네요. 지금 얼마 갔어요? 자, 벌써 87% 나갔습니다. 그럼 개포도 주공아파트 과거로 이게 10년을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올라갔나요? 동국제약이 582%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들고 가면 이제 박스권을 벗어날 때 얘가 큰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투자를 했을 때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줄 모르니까 자꾸 부실 기업의 급등상한가 먹게 다 갔다가 예, 깡통 나고요. 이런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가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박스권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운만큼 간다. 누운만큼 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잖아요. 그래서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현금은 엄청나게 좋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급등 나가는 종목이 우리 방에서 연일 터집니다. 그죠? 오늘도 또 나가는, 그죠? 메디아나. 아, 이런 걸 보면서 또 나갑니다. 벌써 이만큼이 수익이 났어요. 얼마 났나요? 120% 나갔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수익이 커지는데, 아유, 전문가님 114% 났습니다. 이런 것을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춰야 된다. 오늘은 내일 무료 방송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이 방송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카카오에 멋진 수익이 나는 후속주들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슨 뭐 내일 당장 3000% 갈 종목 또 뭐 내일 당장 300% 갈 종목 그런 건 없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들고 가서 벌써 2개월 만에 114%가 났습니다. 그죠? 자, 종목이 어떻게 나는지 지금 연일 예, 신고가 행진하고 템플턴도 역시 수익이 지금 예, 4월 1일 날 사서 지금 예, 얼마 났어요? 1700만 원이 넘게 수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대로 공부하고 투자하시면 행복한 투자로 좋은 일이 마구마구 생긴다는 걸 잊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템플턴이 계속해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